요즘 한인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 측과 비대위 측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우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우수 기자, 자 이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죠. 사실 비대위 결성 때보다 많이 완화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비대위는 이미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난 문제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셔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갈등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비대위 입장입니다. 비대위 결성 다음 날 작성된 합의문을 이사회 측에 전달했지만 뭐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학원 이사회 측의 공식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이사회를 앞두고 보다 완화된 합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시한 조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임대를 불허하나 장기 임대 옵션 조건이 없는 2019년 12월까지 단기 임대를 허용하고 또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이사진의 신임 이사 추천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현 이사진이 은퇴를 할 경우에 한국 정부 지원금 28만 달러도 즉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새 언약 초등학교와의 단기 임대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옵션에 따라 20년까지 장기 계약이 가능한 상태에서 새 언약 초등학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5개월 단기 임대를 위해서 50만 달러의 공사비를 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현 이사진들이 신임 이사 추천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3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네, 전체 12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면 4분의 1석을 기존 한국 학원 관계자들에게 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 비대위 관계자, 그리고 학원 운영을 담당해줄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학원 관계자들 존중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준비할 때 신구 세력을 합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 이사진들이 용퇴하는 조건에서 말이죠. 네, 비대위는 현 이사진이 윌셔 사립초등학교 폐교 등 그 부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일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 그럴 경우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가 합심해 학원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현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이사진의 전원 용퇴가 이뤄질 경우 즉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사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합의한 중재를 위해서 이 비대위 측 인사도 참석한다고요? 네, 비대위 측은 내일 이번 사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이사진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해 그 IRS 출신 회계 간사, 현직 변호사인 법률 간사와 함께 이사회를 찾을 계획입니다. 만약 내일도 합의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젠 뭐 강경 대응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이 그 비대위 측입니다. 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이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이사회에서 비대위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인 커뮤니티의 공동 자산인 학원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